주책 맞게 눈물이야 진짜. 밝게 빛나는 햇빛과 대조적으로 슬프게 울고 있는 한 여자. 무엇이 이토록 그녀를 서글프게 하는 것일까? 그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자. 안녕하세요. 한때 김밥 좀 말았고 요즘 3호로 불리는 가수 자두입니다. 반갑습니다. 2001년 혼성 듀오로 혜성처럼 등장한 신인 그룹 더 자두. 독특하고 청량한 음색과 더불어 개성 넘치는 자두의 모습은 당시 가요계의 신선한 충격이었다. 김밥, 대화가 필요해 등 연달은 히트곡으로 대중에게 주목받으며 남녀노소 모두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발랄하고 통통 튀는 매력의 그녀에게 늘 오르막길만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지만 어린 나이에 성공하면서 예상치 못한 수많은 고난들로 좌절하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된다. 이후 재미교포 출신 목회자와의 결혼으로 3호의 길을 걷게 된 자두. 이제는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며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 그녀. 자두가 만난 아름다운 하나님을 만나보자. 이야기는 한창 인기를 끌던 2000년대 초반 방송국 대기실로부터 시작된다. 잘 눌러줘 밥알이 김에 달라 너에게 붙어 있을래. 배고파. 김밥이라도 좀 사다 줘. 안녕하십니까. 뭐야? 얘네랑 대기실 같이 있어? 내가 저기 집에 밥맛 없다고 얘기했지. 빨리 쟤네 딴 대기실 쓰라고 해. 선배님, 저에 대해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선배님께 큰 잘못을 했습니까? 야. 너 지금 나한테 말대꾸 하는 거야? 싸가지. 아니 말대꾸가 아니고요. 제가 선배님 기분 상하게 한 게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악재진 눈 똑바로 보면서 말하는 게 말대꾸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싸가지 없는 기집애. 뭘 배운 거야? 니네 부모가 이렇게 가르치디? 선배님!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되바라진 거 그거 고쳐. 알겠어? 선배님 그만하세요. 저희가 대기실 옮길게요. 누나 가자. 죄송합니다. 말해줘, 잘 불러줘. 야, 이게 노래냐? 아, 그치. 근데 이게 히트곡이래. 아, 열받아. 아, 배고프다고. 빨리 김밥이나 좀 사와. 우리가 왜 나와야 돼?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알지 알지. 근데 기분 상하면서 일할 거 뭐 있어. 나 참아. 어린 우리가 그냥 알아서 피하는 거지 뭐. 나 진짜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억울해. 알아 알아. 기분 풀어. 응? 안녕하십니까 피디님. 안녕하십니까. 아 자들아. 네? 넌 말이야 그 눈이 날카로워 보여서 인상 쓰면 안 돼. 무서워. 그 가끔씩 내가 볼 때마다 무서울 때가 있어. 좀 웃으라고. 응?
화려하고 풍족한 인기와 달리 꼬여있는 인간관계를 푸는 게 쉽지 않았던 자두. 그녀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는데. 누나, 일어나봐. 응? 왜? 벌써 들어가야 돼? 아, 피곤해. 아니, 그거 아니고. 누가 그때 박 대표가 투자하라는 거 입금했어? 대표 투자? 아니 아직 내일쯤 하려고. 왜? 하, 다행이다. 박 대표 사기죄로 구속됐대. 누나한테 했던 말 그거 다 사기래. 뭐? 진짜 큰일 날 뻔했다. 누나 전 재산 다 날릴 뻔했어. 하, 소름 끼쳐. 와, 배신감. 강두야, 내가 좀 문제 있나? 갑자기 뭔 소리야? 누나가 왜? 사기 당할 뻔하고 사람들은 나 싸가지 없다고 미워하고 내가 사랑 관계를 잘 못하나 봐. 내가 문제 있는 것 같아. 그치? 야, 그게 누나 탓이야. 그 사람들 이상한 거지. 그런데 다들 나한테만 뭐라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지금 제가 데뷔 17년 차인데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쭉 펼치면 옛날 성경 막 두루마기처럼 톡 막 열릴 것 같아요. 일본으로 원래는 데뷔할 밴드였어요. 3인조 밴드였는데 한국에 약간 이렇게 저희 이제 소속사 대표님이 약간 그냥 한국 시장에 충격 한번 줘보자 충격요법으로 똑 내놨는데 다들 이러셨던 것 같아요. 제 개그 TV 뭐야 이게? 가수야? 이거 뭐야 얘가? 약간 이것 때문에 확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슬럼프 같은 것도 처음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뭐 데뷔까지의 고생 이런 것도 없었고 늘 하던 거 잘하다가 쭉 이제 올라가니까 이제 마음도 엄청나게 높아지고 바로 데뷔했는데 바로 그냥 뜨고 바로 막 1위 찍고 바로 막 현금이 진짜 다발로 막 들어왔어요. 그때 제가 막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높아졌겠어. 막 이렇게 높아져가고 있는데 이제 막 빠르게 높아졌을 때 이제 시련들이 왔죠. 처음에 이제 관계적인 어려움들, 그다음부터 이제 뭐 재정적인 어려움들, 이제 스스로 나조차도 나의 어떤 가치를 이제 잘 모를 때였기 때문에 보여지는 이미지가 나의 가치인 줄 알고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뭐 속임도 당하고 착취도 당하고 뭐 사기도 당하고 뭐 어린 나이 법정에서 5년 이상 뭐 오랫동안 있어 보기도 하고 뭐 정말 계약으로도 여러 일이 있었고 뭐. 아무튼 정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정 가운데 이젠 주님을 진짜 다시 찾는 여정으로 그러니까 위기였지만 기회였죠, 사실은. 왜 자꾸 술이야? 엄마. 나 이상한 것 같아. 그치. 왜 그래? 사람들이 전부 다 내가 싫대. 아무래도 나 문제 있는 것 같아. 문제 있는 거 하나도 없어. 걱정하지 마. 도대체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일까? 그때 제가 라디오 DJ를 하고 있었던 때예요. 라디오 DJ를 하고 있던 때였는데 저한테 막 작가 언니랑 피디님이 와가지고 유독 저한테 주의를 주시는 거 인사 잘하고 뭐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뭐 공손하게 하고 굉장히 거칠었다. 옛날에 PD 때렸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긴장을 하고 이제 생방송이 끝나고 이제 녹음하러 이제 올라갔는데 저기 대기실에 그 센, 그 하네스더라는 옛날에 이야! 너 지금 뭐하니? 그 소리 질렀던 그 여자가 앉아있는 거야. 녹음하고 있는데 그냥 일반 질문이에요. 우리 에스터 씨 진짜 10년 만에 방송 지금 출연이신데 다시 활동하시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근황을 물었더니 보통은 제가 뭐 어디 해외에 있다가 뭐 신앙생활을 하고 이 정도로 얘기하는데 아, 제가 뭐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만나고 뭐 하나님! 근데 전 기억이 안 나요. 예수님, 하나님이 딱 와서 박힌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분이에요. 방송 사고를 진짜 하나씩 들어도 진짜 한 편의 드라마가 나올 정도로 진짜 사고가 많던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부드럽게 삶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라는 어떤 이름을 그렇게 자랑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충격이었고 굉장한 혼돈이었고, 그래서 홀렸던 것 같아요. 뭔가 노래가 나가는 도중에 저한테 이제 얘기를 건네, 아주 부드러운 그 무서웠던 선배가, 칼씹던 선배가 나한테 아주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내가 선배니까 말 놔도 되지? 그럼요! 당장 놓으십시오! 저 끝까지 구덩이, 그냥 당장 저에게 어서 모든 것을 놓으십시오 이랬는데, 그래 언니가 말 놓을게, 너 예수님 믿니? 그러는 거예요, 난데없이. 근데 어렸을 때 이제 교회 안에서 자랐고 또 주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났었던 기억도 있고 내 안에는 뭔가 주님께 다시 나아가고픈 갈망이 있었지만 방법을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들으니까 뭐가 충격요법처럼, 그러니까 말이 제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막 하는 사람인데 말이 안 나오고 막 제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 제가요 저기 저 엄마 아빠가 저기 엄마 권사님인데 제가 교회에서 자랐는데 저기,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는 안 간 지는 오래됐지만 그래도 제가 예전에 술 취해가지고 송구영신 예배 한번 가,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막 자꾸 뭔가 예수님의 말을 들었는데 거기가 막 혼돈의 바람이 불었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초대를 한 거죠. 그래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데가 있는데 네가 다른 일반 교회 가기 어려우면은 우리 그래도 연예인들 모여있는 어떤 작은 교회 있는데 거기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지 않으련? 이래가지고 이제는 약간 홀리듯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밤인가 뭐 그날 밤인가 거의 밤에 이제 그 철야를 쫓아가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꼬꾸라져가지고 이제 완전히 뭐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연예인 생활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치이며 깊은 생채기가 난 차도, 돈과 명예도 다 버리고 싶을 만큼 지치며 점점 시들어가고 있었다. 그토록 마음이 시리고 가난할 때 홀리듯 찾아간 교회. 그곳에는 흔히 알던 형식의 예배가 없어 당황했지만 용기를 내어 참석하는데, 무슨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 아, 어색해. 괜히 따라하나? 뭐지?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이런 느낌이 처음인데 지금 이거 뭐지? 아버지. 아니 말대꾸가 아니고요. 쫙 째진 눈 똑바로 보면서 말하는 게 말대꾸라고 하는 거야. 지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다 무서워요. 지하로 들어갔는데 불 꺼져 있는데 아주 좁았어요. 좁은 데를 열고 이제 본당 문을 이렇게 살짝 열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있고 그 눈에 익은 선배들도 있는 거를 보고 이제 매니저한테 가라 그러고 거기까지 그냥 일단 걸어갔어요. 용기를 내서 걸어가서 그 단에 신발을 벗고 그냥 쭈뼛쭈뼛 딱 앉았는데 갑자기 아니야 앉기도 전에부터 눈물이 났구나. 걸어 들어가고 있는데 왜 우는지 모르게 눈물이 이게 아니라 눈물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게 임재인지를 모르고 그 임재 안에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니까 제가 막 울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한 4시간을 그냥 울었어요. 그냥
그냥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내 삶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팽팽한 긴장감들이 그냥 풀리더라고.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아, 싸가지 꺼져. 아, 선배님 저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야, 두드러기 올라오려고 하거든? 왜 이래? 선배님 너 뭐하냐? 색색이에요. 드실래요? 왜 그러니? 아, 선배님이랑 친해지고 싶어요. 제가 그 전까지 있었던 세상에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그 가치가 인정되고 보상으로 따라오는 나에 대해 그러니까 잘해야지 사랑받고 뭔가 마땅해야 사랑받는 거였는데 내가 뭐 마땅히 잘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괜찮아.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야라는 것 때문에 그 용납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냥 무장해제가 돼가지고 몇 년을 머물렀죠. 그다음부터는 이제 조금씩 이제 신앙이 이제 더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대하여 알았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어떤 1대1로 만나는 더 깊은 시련들도 있었고 더 큰 차원의 기쁨들도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차츰차츰 겉으로 보여지는 변화가 아니라 내면에 있는 어떤 변화들로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면서 이제 신앙의 여정을 지금까지도 가고 있게 됐죠. 뜨거운 은혜로 메마른 땅처럼 갈라진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다. 그 이후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만큼 바쁜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을 모든 일의 중심에 두었다. 제게 노래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셔서 어린 나이에 물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제 삶을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덕은아! 나 기억나? 어머! 이게 누구야? 너 여기 다녀? 어. 너 노래 진짜 열심히 듣고 있어. 잘 된 거 정말 축하해. 고마워. 다 하나님 덕분이지. 고등학교 때도 넌 뭔가 되겠다 싶었어. 워낙에 튀었잖아. 그런가? 근데 그때 예배 시간에 난리 났던 거 생각하면 너가 이렇게 간증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야. 그렇지? 나도 그래. 아마 하나님이 깜짝 놀라셨을 거야.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자두가 간증을 하리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녀의 생활은 늘 이랬으니까. 야, 이런 시베리안 허스키 오늘 맞짱 뜨자고. 솔직히 네가 내 동급이라고 설치는 게 웃긴다. 아, 얘들아, 너도 내 친구, 너도 내 친구. 아, 그래 우리 모두 친구지. 야, 고마해. 아니. 난 네가 저런 거랑 친구라는 게 진짜 기분 나빠. 아이고, 뚫린 예배라고 함부로 하는구나. 정말 이런 개나리 10cm 미친 파김치. 아우, 그래, 야, 덤벼, 덤벼! 야, 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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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야, 너! 놔, 이거! 야, 둘 다 놔! 야, 놔라고! 놔! 나 네가 먼저 놔! 네가 놔! 둘 다 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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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딱 뜯긴다! 아유, 얘들아 이게 교양 분석이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아유, 머리 다 빠지겠네 이거. 아유, 얘들아. 아유, 이거. 야, 너. 누가 보시겠다 얘들아 이거 보시면 그때 진짜 대단했어. 그러니까. 나도 내가 이렇게 변해서 하나님한테 올인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
일진의 무리 안에 있었고 이제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고루고루 모든 친구들과 좀 친했어요. 이쪽에서 이렇게 요 무리들과 사고치고 이 동을 벗어나면 이쪽에서 그 가당 구 안에서 그랬는데 제가 주일마다 교회를 가지 않으면은 어디 이제 놀러 가거나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엄마 아빠한테 용돈도 나오지도 않았고 모든 공급이 끊기고 험하게 혼을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방법이 친구들을 끌고 교회로 이제 가는 거였어요. 야 예배 한번 드리고 바로 가자. 야 예배 드리고 튀자. 뭐 약간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이 동네 친구들 저 동네 친구들 제 1동 2동 3동 친구들을 모아놨는데 얘네들이 예배를 들다가 이제 눈빛 교환하게 되면서 이런 너 이래가지고 이제 막 옥상에 또 올라가고 또 말리고 또 이게 집단으로 또 이렇게 딱 막 뒤엉키고 참 몹쓸 짓을 많이 했는데 다 지금 잘 삽니다. 주님 만나가지고 예, 교회 옥상에서 그렇게 뒤엉키고 났더니 지금 주님이랑 뒤엉켜가지고 잘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행복도 잠시. 들어오세요. 내 돈 내놔. 네? 누구세요? 너 김각신 몰라? 알죠. 근데 왜? 야, 그 김각식이가 너한테 투자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 자식 다 사기야. 내 돈 갖고 튀었다고! 무슨 말씀이신지 저 무슨 말씀이신지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야, 네 이름으로 된 계약 썼는데 몰랐어? 어? 야, 너도 한 패지? 아 이게 머리에 피도 안 바른 게 어디서 못된 짓이야 이게?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어디서 모리발이야. 야, 너 연예계에서 내가 매장 시켜버릴 줄 알아. 너 인생 다 산 줄 알아. 아씨. 아 진짜 씨. 아유 진짜 씨. 믿었던 지인이 그녀 이름으로 된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 사기를 치고 그로 인해 수십억의 빚을 모두 떠안게 된 차도는 전 재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암담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다 파는구나. 다 팔아. 아 진짜 왜 주책맞게 눈물이야 진짜. 하루아침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그녀. 세상에 대한 배신감으로 심한 우울증까지 겹치며 술의 힘이 아니면 버틸 수 없을 만큼 하루하루 망가져가고 있었다.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아버지한테 다 드리고 그렇게 다 올인해드렸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아버지 진짜 나한테 이러실 수는 없는 거예요. 덕원이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왜 이래? 이거다. 나 그냥 확 뛰어내려서 죽어버릴 거야. 더구나 안 돼. 정신 좀 차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나 이제 어떻게 살아?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해. 알코올 중독이 되면 사람들을, 제가 원래 유흥의 여왕이었는데 이젠 그 우울증과 그런 걸 알으면서 집에서 혼자 이제 술을 마시는 단계까지 왔네. 십자가 하나 놔두고 주님 짠 나 한 잔 하고 이게 뭐냐고 내 인생이 이게 뭐냐 한 4시간 5시간을 그렇게 진짜 십자가 하나 다음날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나 벌 받는 거 아니야? 근데도 이젠 용납하시고 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렇게 되다가 주님 나 아셔 아시죠 주님 나 아무것도 못하고 주님 자연스럽게 내 삶을 그냥 주님이 운전하세요. 그냥 나 못하겠어요. 나 운전대 더 이상 못 잡아. 나 옆에 앉을래요. 그냥 주님이 여기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면 따라갈게요. 그 차 탈게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뭐 술을 더 이상 찾지 않아도 그냥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삶으로 주님이 이끄신 거죠. 뭐 드라마틱하게 짠! 뭐 이런 변화도 있지만 뭐 보통의 이젠 신앙의 여정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차츰차츰 또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그렇게 변화시키시는 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진짜 예수를 믿는 증거가 아닐까 싶어요. 저 또 술 마셨어요. 아버지는 제 술친구니까 괜찮죠? 아버지 진짜 너무하시네요. 매니저가 그렇게 반대해도 매일 간증 다녔는데 3년 동안 매일 교회에서 자고 철야하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게 이 모양 그래요? 저 너무 힘들어요. 그냥 오늘 밤에 저 데려가세요. 그냥 죽어버리고 싶어요. 어차피 제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니까 그냥 오늘 밤에 저 좀 데려가시라고요. 그냥 저 좀 데려가시라고요. 아버지가 나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아버지가 사랑한다 딸아 그러셨는데 아버지 지금도 저 사랑하시죠? 저 때문에 지금 많이 슬프시죠? 제가 울고 있을 때 같이 울고 계시는 거 맞죠? 아버지 저 안 죽을래요.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게요.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꿀게요. 4갓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순종, 그러니까 저도 순종해야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은 순종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종이 뭐 이런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은 굉장히 사랑한다.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웃고 싶고 이 사람 뭐 좋아하지? 내가 뭐 입을까? 이 사람 이런 머리 스타일 좋아하나? 이거 묶지 말까? 이거 너무 유치한가? 이런 거 그 사람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찾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하나님이다 이거야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 뭐 좋아하지? 아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찾다 보니까 그게 내가 뭔가를 해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그렇게 이끄시고 그래서 주님이 그냥 저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는 자로 이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가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교제로 조금씩 삶이 회복되기 시작한 2013년 자두를 기다리는 한 남자가 있다. 오빠! 오래 기다렸어? It's okay. Please. Marry me. 결혼? 나 오빠가 너무 좋고 결혼하면 평생 행복할 것 같은데 나 사모는 아니야. 자신 없어. What's wrong? 난 사모님 자격 없어. 다른 사모님들처럼 단정하지도 않고 연예인이고 그리고 나 김치 못 담궈. 겨울에 교회 김장김치 천포기 이런 거 못한다니까? 근데 오빠가 너무 좋아서 헤어지긴 싫은데. 자두야, 예수님은 너가 사모니까 뭘 해서 너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래도... 봐봐, 나 얼굴만 한국인이지 미국인이잖아. 미국엔 사모님 이런 말 없어. 그냥 와이프지. 사모님들 중에서는 몸에 막 문신도 한 서퍼도 있어. 아, 진짜? 내가 목사라고 해서 너의 소명보다 크다고 생각하지 않아. 너는 너대로 사용하시는 하느님께만 순종하면 돼. 걱정하지 마. 오빠 근데 나는 빚쟁이고 오빠는 친구네 집에 얹혀 살잖아. 우리 어디 살아? 계획 있어? 계획 없어. 오직 하나님 뜻이야. 맞아. 하나님 뜻. 아, 우리 신혼여행 못 가도 괜찮지? 당연하지. 뭐가 걱정이야? 나 따라서 해외 선교 가면 그게 평생 신혼여행이지. 맞네, 맞아. 맞네, 맞아. 절망의 바닥에서 치고 올라올 때 하나님은 한 남자와의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 또 다른 삶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이다. 제미 교포인 지미 디 목사와의 결혼으로 가수에서 사모의 길을 걷게 된 자두. 시련이란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감당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이제 새로운 뭐라 그럴까 창조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굉장히 틀 없는 굉장히 자유로운 어떤 크리스천 컨텐츠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좋은 브랜드 이 가치가 굉장히 지금 땅에 떨어져 있잖아요. 이거 너무 좋고 너무 쿨한 거고 가장 핫한 거고 이거 같은 게 없는데 그래서 이 브랜드를 다시 제일 핫한 건 예수 그리스도야. 제일 쿨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고 제일 멋진 것도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그런 컨텐츠들을 좀 일으켜 세우고 연합할 수 있고 좀 이렇게 분리되지 않고 그런 역할하는 게 저의 비전이고 또 이젠 그렇게 하는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그냥 뭐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래도 함께하고 돕고 품고 세우는 게 그게 지금으로서의 저의 비전이에요. 어린 나이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부와 인기를 누렸던 자두. 하지만
견관성처럼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다는 걸 철저히 깨달았다. 인생의 운전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목회자의 아내가 된 지금, 길 잃고 방황하는 이들의 손을 꼭 붙잡고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주며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열매임을 고백한다. 인생 천 한 700곡 풀까 봐 엄청 많죠. 막 시기마다 뭐가 많은데, 제가 요즘 이제 사역곡으로 이제 뭐 해외 가가지고도 뭐 이제 해외에선 영어로 부르고 한국에선 한국말로 부르는데, 그 캐스팅 크라운즈의 Who Am I란 곡이 있는데 어노인팅이 예배곡으로 푸셨더라고요. 온 땅의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100마디 간증하는 것보다 뭐 한 시간짜리 뭐 내가 이랬고 하나님 어떻게 만나고 무너졌고 회복됐고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진짜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진짜 뭐 이름 없는 꽃과 같지만 그런 나를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들으시고 또 나의 부르짖음 다 아시고 귀하다 하시는 그런 존재라는 거. 그래서 그냥 항상 이 곡을 찬양해요. 요즘에 그래서 저의 테마는 이 Who am I, 온 땅의 주인. 예, 달고 삽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고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고요케 하시네. 여기가 포인트예요.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그러면서 이제 나오죠. 그래서 진짜 나로 인함이 아니라, 나의 행함이 아니라 주로 인하여고 주의 행함. 여기가 진짜 이 곡의, 그러니까 그냥 제 삶의 고백인 것 같아요. 그냥 다 통틀어도 주님 덕입니다. 주로 인함입니다. 그냥 날마다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 제가 은혜로 살아요. 하늘아빠 너무너무 사랑하고 정말 너무 보고 싶어요. 진짜 정말 주님의 얼굴을 제가 구합니다.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의 뜻이 풀린 것 같이 모든 곳에, 모든 세대 가운데, 모든 열방 가운데 우리 아버지의 뜻이 풀리기를 오늘도 소망해요. I love you. I love you, Jesus. I love you, Holy Spirit. 다 사랑해요, 아버지. 안녕.